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핑퐁 게임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알아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누리과정 사업은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에게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치원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으로 나뉩니다. 내년도 전국 누리과정 예산은 약 4조 원 정도인데 그중 절반 정도인 2조 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입니다. 시도교육청이 담당해온 유치원 누리과정과 달리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했는데요. 정부가 지난 5월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지원은 시도교육감의 의무라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 예산도 시도교육청이 떠안게 됐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해 각 시도교육청에 내년도 관련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내세우며 유초, 중, 고등학교는 교육기관으로 시도교육청 소관이지만 어린이집은 국가 시책사업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치원 누리과정만 해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린이집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에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현재 민간 어린이집은 1만 4천여 곳, 원생 수는 70만 명에 달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에서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일 텐데요. 누리과정, 그 취지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조현지였습니다.